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함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시멘트 게러 촬영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키즈 재찬이라고 하고요. 저도 서하미 형이랑 같이 시멘트 게러 촬영을 마치고 요즘에는 또 저희 팀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이는요, 시멘트 게러에서 정말 안하무인 성격을 가진 ENFP의 정석이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좀 또라이예요. 많이. 왜냐면 상호가 싫어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온 전신을 빨간색으로 중무장하고 올 정도로 정말 또라이지만 자기 감정에 정말 솔직한 그런 친구입니다. 네, 상우는 조금 아싸 기질이 완전 강한 이제 정석의 길만 걷는 그런 친구이고 또 이제 감정이 별로 없고 로봇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친구입니다. 네, 시멘틱 에러는 그 BL 소설이 원작이고 저술이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장재영과 추상우를 사이로 벌어지는 그런 연애 스토리인데, 소개를 하자면 일단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스며들어요. 사실 소설을 딱 처음 보고 나서는 조금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대본보다 수위가 조금 많이 높아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조금 많이 말리셨어요. 진짜 정말 괜찮겠냐, 할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다,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회사를 이렇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거절을 했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안 한,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팀을 나오고 나서, 생일날 전날 연락이 와가지고, 할수 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오디션 보겠다, 라고 해서, 저는 거의 마지막 촬영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재찬이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죠. 진짜. 저는 현실에서 MBTI가 INTP인데 조금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상우는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정석의 길만 가면서 융통성이 없고 근데 저는 융통성 없는 거를 제일 싫어하고 계획도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뚝뚝하다는 거 하나 정도만 닮은 것 같아서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INFJ인데, 저랑도 제형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시끄러운데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좀, 하나 비슷한 점을 굳이 꼽자면 좀 감정에 솔직한? 그거는 비슷한데, 그 외적인 거는 옷 스타일도 막, 장재영은 스트릿이잖아요. 완전 무신사. 근데 저는 이렇게 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친해졌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쉬운. 저희는 이제 거의 영혼의 단짝이죠. 저희는 어쨌든 처음에는 재찬이라는 친구를 제가 어리니까 어리게만 봤어요. 어리고 귀여운 친구, 그냥 귀엽다 이 정도였는데 갈수록 이 어린 친구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울 점도 많고 또 속깊고 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얘기 공감대가 되게 비슷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취미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하니까 이제는 고민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서로한테 말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진 거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시멘틱 에러 이후에 이제 동키즈로서도 이제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3월쯤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팬분들께 찾아뵐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시멘틱 에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시멘틱 에러 끝나고 동키즈를 열심히 응원할 생각이고요. 왜냐면 제가 잠시 어디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 있는 동안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박씨니까 박재찬을 유통기한 있게 분신 삼아. 네, 분신 삼아 예뻐해 주시고 동키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더 자기 개발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기한 캐릭터지만 이거는 공감할 수 없다. 힘들다. 너무 많다. 난 고르기 힘든데. 아, 그래? 저는 아니 굳이 그 싫어하는 걸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싶어요. 너무 자기도 피곤하지 않았을까? 빨간색을 다 구입하고 얘가 재찬이가 좋아하는 그 블랙홀릭 블랙홀릭이라는 그런 음료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 구매해가지고 못 먹게 하고 옆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에잉?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이랬었죠. 나에게 시멘틱 에러란 저에게 시멘틱 에러는 되게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2021년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엄청 힘든 한 해였는데 연말에 이제 시멘틱 에러라는 좋은 작품도 만나고 시멘틱 에러 안에서 또 성함이 형 만나서 큰 의지가 될 수 있고 되게 좋은 형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선물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시멘틱 에러 촬영하면서 참고했던 작품이 있다면 저는 사실 드라마 촬영 전에는 항상 이제 다른 드라마를 서치를 해봐요. 근데 그 중에 필수 연애 교양이라고. 근데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 제가 서함이 형이 나오는 작품인데 저는 진짜 시멘틱 에러에 서함이 형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몰랐어. 이제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작품 봤다 형 막 이렇게 말하고. 시멘틱 에러 감상 포인트 세 가지. 그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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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는 첫 번째 그라데이션. 상우의 감정도 진짜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점점 변하고요. 재영이는 짧은 그라데이션처럼 확 변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주축이 상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감정 변화를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생각이 마음을 딱 바꾸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이때는 네. 재용이 너무 싫어했다가 또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맞아요. 재용이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서 보시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 마지막은 저희 드라마가 8부작이에요. 근데 저희 드라마가 1회보다 2회가 재밌고 2회보다 3회가 재밌고 3회보다 4회가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기대하실 만한 씬이 7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7화까지는 꼭 보시고 8화에서 유종의미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또 2화는 많이 빨개요. 여러모로 빨간 거에 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제 진짜 당장 내일이 첫 방송인데 저희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이 힘드시고 좀 재미없으실 텐데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현장에서 되게 활기차고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런 좋은 에너지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느껴져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좋은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키즈 3월 컴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원 만관부 음원 음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시멘틱 에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스포츠 경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